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과학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질문 1번부터. 과학의 역할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빈칸은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측정 가능한 수단이라고 썼습니다. 측정 가능한 수단. 2번 문장을 보고 썼어요. 2번 문장. 2번 문장에 science is the art of measurin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수단이라고 썼고요. 자, 2번, 3번 문장에 대해 4, 5, 6번 문장은 어떤 관계냐? 당연히 예시죠, 예시. 그렇죠? 왜냐면 4, 5, 6번에서 구체적인 그 질문들이 나오고 있잖아. 전화가 뭐냐? 뭐 중력이 왜 존재하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자, 7, 8, 9 문장은 서로 어떤 관계냐? 방금 제가 말했었죠? 반복입니다. 반복. 7, 8, 9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그러면 빈칸에 정답 논리 근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이제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저도 이거를 할 때. 이걸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문제 제기라고 썼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 저는 그렇게 답을 썼어요. 근데 뭐 정답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문제 제기라고 했냐면요.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는 빈칸으로 이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빈칸으로 이끈다는 것 자체가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철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니까 과학은 안 된다라는 약간 비판적인 좀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어조여서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당연히 1번이죠. 설명 1, 2를 나눌 때는요. 설명 1은 2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2번에서 6번까지는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원적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원적 이해가 뭔데? 이 얘기한 거예요. 7, 8, 9번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과학으로는 근원적 이해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7, 8, 9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해볼게요. 우주를 이해하는데 과학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계점들은 철학이나 종교, 신념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에 남아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시간이 좀 초과됐으니 원래 6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차피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10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준혁이랑 은영이랑 저기 유림이 중에서 준비물 혹시 오늘 가져온 사람 있냐? 없어. 알았어. 다음 주까지 준비할 수 있겠냐? 그 모의고사 성적표는요. 아마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못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있으면은 상담에 좀 더 좋고 없으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일단 최대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생기부랑 혹시나 모를까 봐 얘기하는데 생기부랑 그 성적표는 나이스 들어가면 전부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이스는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한데 미성년자도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주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간 예, 거기에서 출력이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부모님 그 공인인증서 들어가면은 볼 수 있죠?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에 저거잖아요. 학원을 안 오잖아. 그죠? 숙제를 좀 많이 배우겠네. 7에서 10번까지 페이지로는 13에서 20쪽이에요. 그리고 뒤에 문제 푸는 거를 조금 늘릴 겁니다. 28에서 35번까지 풀어보세요. 페이지로는 49에서 52쪽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앞부분 이제 유형편은요. 똑같이 여러분 그 문제 풀이랑 지시사항들이랑 그리고 구문 독해까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8에서 35번은 마찬가지로 문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정답의 근거 있죠. 정답의 근거를 다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으로 좀 표시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